1월 10일 바이블텔링으로 야고보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한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회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다투면서 그것을 의를 위해서,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혹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변명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 인자와 자비로움, 용서와 사랑, 조용함 등이라고 말합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싸워서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싸워서 얻으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기도를 한다 해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란 여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간음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지위와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것 등은 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만 사랑하지 않고 은밀하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에 대하여 질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큰 은혜를 얻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며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주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